이쯤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500분 정도 있을 때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뭔데 이런 뮤지컬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뮤지컬을 보러 갔다라고 했을 때 대극장 배우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. 대극장 배우 많이 가르쳤습니다. 아,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성화 선배 제 제자고요. 아, 제 제자고요. 그 다음에 요새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기는 하는데 그 키키부츠 했었던 강홍석, 네, 강홍석 배우도 제 제자였고, 그 다음에 저 박영수 배우님도 제 제자였었고, 그 다음에 이충주 배우님도 저한테 배웠었었고, 아니 뭐 이것만 얘기해도 그리고 이제 대극장 음악 감독님 분들 중에도 배우로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, 또 이제 그분들은 또 약간 이러니까 내가 좀 이런 얘기하는지 뭐지, 어쨌든 또 배우로 오셔야 그런 거 있잖아요. 애들이 이제 연습 들어가고 텐 들어갔을 때 음악 감독인 내가 소리를 좀 더 알아야 애들을 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또 배우시는 분들도 있었고. 형이야 하면 옛날 이제 서울예술단 멤버들 네. 네, 우리 저 예술의 전당에 그 둥지를 들고 있는 서울예술단 멤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다. 뭐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뭐 이런 대학로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했었고 뭐 굉장히 많이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. 형이 맞아. 아, 처음에 대국장 배우 내가 가르쳤고 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알았어? 형이 시키는 대로 해. 시키는 대로 해. 반 중간은 간다. 알았지? 형이야.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시라는 거에서의 홍강호님의 그 넘버는 솔직히 인정. 다르다. 아 그냥 찰떡이다. 너무 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그런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틱한 노래를 했을 때 과하지도 안 과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에서 이 그게 분위기를 쫙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인을 데려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 이 노래는 사실은 다른 노래보다도 좀 더 테너틱하게 불렀더라고요.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아까 앞에 들었던 것보다 좀 더 바리톤 느낌보다는 살짝은 좀 테너틱한 왜냐하면 시라노라는 그 배역 자체가 조금 가벼워요. 이 역할 내에서 너무 막 무거운 배역은 아니고 조금 떠벌떠벌떠벌 거리는 약간 그 배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가볍게 물론 곡의 분위기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지만 그만큼과 이 배우가 이 배역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잘 섞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방금 날도 보면 완전 테너 소리죠. 목소리 나 확실히 나와주는 소리죠.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특별한 별빛이 돼. 이게 우리가 성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소리를 깐다라는 말이 있어요. 까는 소리. 살짝 그러니까 잡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아가 아니라 아 까주는 소리.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뮤지컬을 할 때 이 까는 느낌도 잘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전달이 좋거든. 확 주는 느낌. 지금 밤을 깨우리라 날 아는 친구 미지의 운명이여. 그리고 이 까는 소리가 바리톤 또는 알토, 그러니까 여자죠. 알토나 메저 소프라노를 내는 분들이 진성 톤으로 고음을 내고 싶을 때 이 까는 소리 이거 이제 아페르토죠. 상황 용어에서 이제 아페르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부분에서 계속 했던 건 코페르토예요. 코페르토라는 얘기를 해요. 커버드 보이스라고 하고 코페르토인데 이 아페르토 아하 이 아페르토가 고음으로 접근하기 되게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. 독수리 나 그냥 독수리 나 아 야 이렇게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. 야 해보라고. 야! 이렇게. 야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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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라고 해서 성대를 좁혀놓은 발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어버리는 거야. 이야! 이야! 그럼 딱 까기 좋아요. 이야! 이야! 되게 편해요. 되게 까지게 편한 소리가 돼요. 이야!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소리가 김범수님이 정말 많이 쓰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. 실제로도. 그대!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정말 많이 쓰는 소리긴 해요. 그리고 브로드웨이 남자 뮤지컬 배우들은 많이 써요.
웨스트엔드는 아니야. 웨스트엔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할게요. 웨스트엔드는 코페르토. 브로드웨이는 아페르토. 아페르토. 아. 그러니까 웨스트엔드 그러니까 영국은 아를 많이 쓰고 브로드웨이는 아를 많이 써요. 왜냐하면 지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약간 디즈니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벼워요. 네. 뮤지컬 배역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가벼워. 와 이런 느낌이에요. 그냥 인어공주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가벼운 거다 보니까 아니 인어공주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Look at this star, isn't it me? 이거 안 써. Look at this star, isn't it me? 아니요 라이온 킹 뮤지컬 비한데 맞아. 이게 딱 가네. 나 지금야 마음이 뒤와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아니잖아. 형 솔직히 방금 지금 정말 라이온킹 존나 똑같았다. 지렸다. 솔직히 야 지금 솔직히 똑같았다. 야 한번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자. 리복을 넣어줘야 돼. 이게 알죠? 멀리 가야 돼. 약간 그 해가 이게 알죠? 이게 다 올라가야 돼. 죽었냐 바바위 지워봐. 이거 나와줘야 돼. 이거 해줘야 돼. 그치 나중에 평가 바로 나와줘야 돼. 근데 그거 보니까 탁 이렇게 나가줘야 돼. 야 하고 아 이렇게 아 나가주는 느낌. 근데 요 거인을 데려와 같은 느낌은 완전히 약간 클래식컬 뮤지컬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힘이 빠져 있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. 느낌 자체에서 계속 들어가 볼게요. 어서오라 날 대신해 지옥 끝에서 웃어주마.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이게 완전 라이브잖아요. 들어보면 네. 못되게 얘기할게요. 우리는 얘기해야 돼. 요 라이브에서는 인골라가 많아. 이상할 정도로 호흡이 좀 많이 떠 있어요. 그래서 웃어주마가 아니라 좀 약간 떠 있어요. 좀 들어볼까요? 다시 앞에부터 살짝 들어보시면은. 날 대신해 지옥 끝에서 웃어주마. 이건 사실 인골라예요. 마 목으로 잡은 소리예요. 근데 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날 따라 이게 녹음되는 날 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호흡이 좀 깊이가 안 나오니까. 아까도 보면 소리에 힘이 좀 딸리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안 나오니까 톤은 유지해야 되잖아. 뮤지컬이니까 톤은 유지해야 되니까 억지로 좀 이렇게 꽉 잡은 느낌들은 조금 있어요. 그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 뮤지컬이잖아. 맨날 공연해야 된다. 그러니까 맨날 라이브 언제나 맨날 소리가 좋을 순 없어. 진실한 강한 영웅 최고의 신장 나니까 방금 전에 왔죠? 까는 소리 저 하늘 하하. 제가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요? 하로 노래하는 거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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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열린 소리를 계속 노래할 수 있게 돼요. 제가 이거 연습 되게 많이 시켜요 학생들한테. 특히나 요새 그 비대면 학생들이 이 호흡으로 쳐주는 압력 연습 못할 때 이걸로 노래 많이 시켜요. 뭐 애국가를 해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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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지금 방금 게 그런 느낌이에요. 나니까 저 하늘이 이렇게 저 하늘이 잘 열리고 가는 소설이에요. 날 버려도 이 육체가 방금도 이 육체가 아 소멸해도 내 영혼만 영원히 숨쉬 그 실어놓은 분장만으로도 이미 콧소리 나요 제가 볼 때. 바위 같은 걸음으로 빛나는 용기를 품고 혼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해. 생명이든 생명이든 고쳐 보면 참 진짜 호흡을 잘 쳐요 압력을. 여러분 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. 이거 뭐야? 우리 개음 나왔죠? 이게 습관이 됐으면 저렇게 소리를 딱 쳤을 때 앞에 루트로 쳤을 때 소리가 딱 깊은 소리가 딱 나와줘요. 하 백년이든 천년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.
특히나 뮤지컬을 하시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성으로 좀 고음을 내고 싶은 친구들은 이 연습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. 이름 가면이든 무엇이든 다 되려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 이렇게 맞서 이렇게 여기도 이거 나오네 나도 문 열어주세요. 어, 계세요. 제가 이거 진짜 뮤지컬 배우들한테 정말 많이 가르쳤었어요. 이것만 만약에 어디 가서 하이라이트 부를 때 이것만 잘하잖아? 일단 밥 먹고 들어가는 거야. 왜냐면 우리나라 뮤지컬, 이거 솔직하게 딱 얘기해. 우리나라 뮤지컬 노래 오디션 곡을 제일 많이 부르게 만드는 작곡가가 누군지 알아요? 프랭코 알드온이에요.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프랭크 와일드온 작곡이거든요. 네. 프랭크 와일드온이 항상 넣는 게 뭐냐면 여덟 마디 프레이즈 마지막. 그러니까 점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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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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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레이션 따가다단 이거. 항상 끝나가 따가다단 이거. 항상 우리나라에 진짜 약간 전 세계 이런 뮤지컬에 버릇을 들여놨어. 따라빠 바바바밤 요거 맞다 그래서 설명만 들어도 딱 알겠네요. 항상 요 마무리. 그래서 근데 이 마무리를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못해요 사람들이.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냥 바이브레이션만 넣다가.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어요. 바이브레이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바이브레이션 쭉 하다가 빼로 또 차 해서 비브라토로 노크로 착착착착착 하다가 마지막 노크 땅 때리는 거 차 가는 거야. 어? 여러분 진짜 이게 오늘 요것만 딱 올려도 솔직히 이거 100만원짜리 강의에요. 이거 세다. 이거 솔직히 100만원짜리 강의. 학원에서 안 알려주는 100만원짜리 강의. 진짜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